도로에 돌아다니는 자동차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차량들은 앞바퀴와 뒷바퀴가 모양이 다른 위를 쓸지언정 바퀴의 크기는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터르긴이라 불리우는 중소형 트럭을 살펴보면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앞바퀴와 뒷바퀴의 크기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뒷타이어는 두 개씩 장착하는 복륜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현대 포터와 기아 봉고를 기준으로 푸른 구동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녀석들의 사양이 앞바퀴는 15인치, 뒷바퀴는 13인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푸른구동 모델이라고 했던 이유는 사륜구동 모델들은 앞뒤 크기가 같은 바퀴를 달고 있으며 달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승용차처럼 같은 바퀴 4짝을 달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마저도 개조를 통해 복륜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때문에 사륜구동 모델과 후륜 모델을 비교하면 적재함의 높이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후륜 모델들을 복륜으로 만들면서 바퀴 크기를 줄였던 이유는 바로 이 적재함의 높이를 낮추기 위함이었습니다. 뒷바퀴의 크기를 줄이면 적재함과 연결되어 있는 차체의 높이가 낮아지며 물건을 적재하거나 하차할 시 편해질 수 있기 때문이었죠. 또한 복륜을 사용했던 이유는 짐을 실을수록 지면과의 접촉 면적이 고르지 않게 되어 타이어의 마모도가 달라지게 되는데, 같은 크기의 타이어 두 겹을 사용해서 부담을 줄이고 하중을 분산시킴으로써 도로 손상을 줄이며 무거운 짐을 싣고도 코너링 시 중심을 잃지 않고 안정적인 주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픽업 트럭들도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포터나 봉고 같은 녀석들은 진짜 오로지 짐을 옮기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사용했을 뿐, 픽업트럭 같은 경우 험로에서도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중시하기 때문에 사륜구동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포터나 봉고도 사륜구동 모델들은 앞뒤가 모두 같은 크기의 바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사륜구동에서 앞뒤 바퀴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없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구동 방식의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파트타임 사륜구동 자동차는 바퀴의 회전 반경 차이를 보정해주기 위한 장치인 차동기어가 앞뒤로 장착되며, 상시 사륜 같은 경우 가운데에도 차동기어가 존재합니다. 또한 엔진의 동력을 모든 차축과 바퀴에 전달하기 위한 트랜스퍼 케이스가 설치되는데요. 전 후륜 방식이 엔진, 변속기, 추진축, 차동기어, 바퀴로 전달된다면 사륜구동은 엔진에서 나오는 동력이 트랜스퍼 케이스를 통해 전후 모든 바퀴로 전달됩니다. 여기서 차동기어는 양쪽 바퀴 혹은 앞뒤의 회전을 다르게 해주는 장치인데요. 자동차가 잘 닦인 직선 도로를 달린다면 각 바퀴의 회전수들이 달라질 일이 없지만, 코너를 진입하는 경우 좌우의 회전수가 달라지는데 이걸 조절해주는 장치인 거죠. 그런데 센터 차동기어가 없는 파트타임 사륜구동은 앞뒤 바퀴 사이즈가 다른 경우 같은 거리를 이동해도 앞바퀴와 뒷바퀴의 회전수가 달라지게 되고, 자동차의 두뇌인 ECU는 회전수를 맞추기 위해 트랜스퍼 케이스에 큰 힘을 가하게 됩니다. 데미지가 계속해서 누적되면 결국 고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바퀴 크기를 다르게 한 트럭들은 후륜구동 차량들에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중소형 트럭들의 뒷바퀴가 작았던 이유는 적재함 높이를 낮춰서 승하차를 편하게 하기 위함이었고, 후륜 모델에서만 사용했던 이유는 사륜구동 모델에서 사용 시에는 차가 아작나기 때문입니다. 재밌고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